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하면은 굉장한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 충격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세계관에 어떤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특별히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배우기 전에 벌써 찬양을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우리 모두 전 지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거든. 그렇게 성장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니까 믿는 사람이 오히려 너무 소수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약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갈 때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뭐술 담배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고 나중에는 어떤 이거는 회사의 일상적인 일이야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정과 어떤 불법들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의 어떤 문화라고 하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억압적인 어떤 범죄에 동참하기도 하죠. 뭐 다양한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전체적인 그런 일들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세상 문화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어떤 분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전대로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중적인 죄책감 없이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단호하게 지켜왔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1966년에 조셉 플리처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상황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율법을 딱 반하고 어겨야 되는 상황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생명이 먼저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겨도 이건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조셉 플리처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의 모습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죠. 물론 플리처는 여성의 미혼모의 낙태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지만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종교를 바꾸는 일 같은 거 말이죠. 가정을 지킨다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그걸 상황윤리로 받았다면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저를 포함한 젊은이들 말이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우리에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선을 준 귀한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세 사람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을 받은 것이죠. 믿음이냐? 상황에 따른 윤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은 이 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똑똑하고 좋은 집안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청년들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이들을 잘 자기의 방식대로 바벨론의 방식대로 교육을 하고 이제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급 관리라든지 곳곳에서 이렇게 좀 머리 쓰는 곳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불리한 조건, 불리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지만 어린 시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미 왕의 우상에게 바쳐진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그들이 그 포도주를, 그 왕의 진미를 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꾸준히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바벨론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젊은이들보다 하나님은 월등하게 해주셨고, 다니엘은 당시에 왕궁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방의 관리, 그것도 요즘 말로 시장이나 도지사들로 각각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이 엄청 출세한 겁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은 늘 호시탄탄 노렸지만 그들에게서 흠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라는 방식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리지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동참하겠느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작은 유혹에 넘어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왕의 어떤 우상의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약 27m 되는 금 신상.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잠깐 멈추어집니다. 27m 금 신상이면 얼마나 할까? 여기는 잠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해서 금 신상을 세웠으니 얼마나 위엄이 있고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 세계 강국의 바벨론이 이제 이 신상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니 모든 식민지 백성들과 또 관리들을 다 불러서 여기에 절하라는 것이죠. 낙성식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할 때 절을 하라. 이것은 왕권에 대한 순종이고 이 정복신에 대한 예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했겠죠. 그러나 모두가 절하는 당연한 자리에 특별히 왕의 녹을 먹고 있는 관리라면 무조건 절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그 대적자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왕에게 바로 고자질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목을 베어 처단할 텐데 이 바벨론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젊은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참 쓰기에 좋은 관리였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1절입니다.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보통은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 순간 상황 윤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 나라도 망했고 우리는 포로 신분 아니냐. 식민지 백성이 여기 살아나려면 정복신을 섬겨야지. 요즘 말로 신사참배해야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가도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야, 우리가 그래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고 관습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당시는 신의 시대거든요. 뭐 곳곳마다 신전을 세워놓고 별의별 신을 다 섬길 때입니다. 그냥 문화고 관습이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잠시 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상황 윤리로 다 자연스럽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하와 왕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를 이미 각오한 겁니다. 아니 죽을 걸 알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3장 1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왕의 질문에 대답이 된 겁니다. 왕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너희 신 내가 알아.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 너희 하나님 믿는 족속인 거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을 이겼느냐 이거예요. 신들의 전쟁 속에서 너희 신이 패했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신이 더 세지 않느냐. 야 너희 신이라는 신은 약한 신이야. 하물며 나 같은 사람 이 왕에게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 신은 죽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죠. 3장 18절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왔고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승진하고 잘 되고 또 평안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우리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삶이 좀 많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은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잡고 있는 유일한 협박의 어떤 조건은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런데 이 모든 관직이나 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를 불사하는 믿음 앞에 얼굴빛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누구라도 자기 앞에서 그렇게 당대하게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라는 것은 할 때까지 더 뜨겁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풀무불은 쇠도 녹이는 강력한 불이라 그래요. 이 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던지요. 그 풀무불에 던지다가 그 병사들이 그 열기에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 악한 시대와 내가 믿음을 악한 시대를 대항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결박당할 때 감옥에 갇힐 때 뭐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해도 불구덩이에 실제로 싹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짠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노라.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아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100일쯤 기도하면 20일 30일까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99일째 되는 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나도 그럴 줄 아는 거야. 그런데 100일을 두 번이나 했는데 3세판이다 한 번 더 하자. 세 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불구덩이 던져진 거죠. 병낫기를 위해서도 많이 오래 기도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병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게 다 포기했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신앙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어떤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모든 인생에 이런 갈등을, 고민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간절한 기대와 또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한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현세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병, 내 건강, 내 승진, 내 사업 성공, 내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 모든 그런 것들. 그랬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직을 잃어버려도, 생명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인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의 정말 아름다운 경주의 어떤 종착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이 순교자들의 영화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은 순교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적어도 저는 그들이, 아, 순교 내가 당하기 직전에 내 믿음을 지켰으니까 누가 막 뛰어와가지고 사형을 멈춰라, 이런 기적을 바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수준의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봐야 뭐 그까짓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그가 내 승진의 권력을 갖고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권력자고 부자고 또 나를 이렇게 애매히 고난당하게 하고 감옥도 보낼 수 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세 친구들은 불에 던져졌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 끝났구나. 결국 악이 이겼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병 안 걸리게 하고 실패 안 하게 하고 부도 안 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19살 아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학생이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대학도 좀 들어가게 하시면 어때? 그거 뭐라고 대학도 낙방을 하고 애가 찔찔 울고 있고 그 모습은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래서 옷이 컬러가 변하지 않은 거, 또 옷에서 뭐 끄름 냄새 안 나는 것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그슬리지 않을까. 그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타서 죽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안 그슬릴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도 난로가 있었잖아요. 난로. 난로불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머리 성한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난로에 추우니까 막 머리 디비다가 저는 실제로 머리에 불 하나에 불 꺼준 적도 있습니다. 예. 이게 빨갛게 예, 난로 뚜껑이 달아오르면요. 가까이 가면 이 얇은 나일롱 파카 같은 거 구멍 뻥뻥 뚫리고요. 머리는 다. 죄송합니다만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한 번쯤은 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이고 탄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불이란 게 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이 머리카락 같은 거는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끄슬리지도 않았다. 불이 그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어떤 차원의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을까? 아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신음하실 때 갑자기 천군 천사 내려와서 아, 넌 다 했다. 못 박혔으니까 됐어. 하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숨이 멎도록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살아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그 위치도 이전보다 더 승리로운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외화만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미국의 그 뉴욕의 성막교회를 담임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그런 책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분의 책을 참 즐겨 읽었었는데요. 참 영향을 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의 책 중에 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그 로마 블랙이라고 하는 한 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블랙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그때 소위 그 미국의 그 할렘가가 아주 마약상으로 아주 찌들었던, 들끓었던 그 시대에 거기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불행한 세대였죠.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초등학교 때 학교 등교길에 시체들을 자주 봤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폭력으로 피투성이 돼서 몸이 막 깨진 그런 시체들, 얼어 죽은 시체들, 굶어 죽은 시체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쓰러져 죽어 있는 시체들, 얼마나 날마다 그 시체를 보며 자랐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10살 때부터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 10살 때부터. 이 범죄인들 가지고. 왜? 그의 꿈은 깡패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고 그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최고의 영웅은 최고로 멋진 차를 타는이고 마음껏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깡패밖에 없었어요. 깡패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입하고 택시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다니다가 학교를 퇴학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울어봤지만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불법 어떤 가게 사업체를 하나 경영하는데 불법은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 불법 가게가 꽤 잘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에 10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수익으로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갑니까? 멋진 차도 타고 자기 또 직원들도 거느리고 이렇게 멋진 사업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불법적인 어떤 도박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동업자, 마약상이 동업자인데 그 마약상 동업자의 아버지가 왔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마약상을 둔 아버지 목사님, 아들. 그래서 또 신기하지만 그와 교제하면서 말이 통하게 돼요. 많은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마약상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블랙,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너는 반드시 설교자가 될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셔도 마귀는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예요 라고 했대요. 마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마귀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절망에 능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에요. 구렁텅이에. 거절합니다. 당연히 생각도 안 씁니다. 그런 어느 날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악하고 못된 짓을 일삼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동네에서 지역에서 가장 악랄하기도 소문난 이름을 들으면 다 알고 벌벌 떨는 그 조직에 킬러 조직에 킬러가 있었는데 그 킬러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루는 자기 차 안으로 자기를 부르더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디어 합니다. 너 집이 오션가에 있더만 괜찮은 집이네. 너 수익이 한 달에 한 10만 달러 되더만. 야, 너 돈 잘 버네. 야, 너 집에 그 어린아이 딸이 있던데 그 딸의 이름이 뭐야? 아, 귀엽더라. 네가 너희 아내 어디서 일하고 너희 어머니 참 잘 계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킬러 조직에 들어와야 해. 너도 킬러가 되고 킬러를 양성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킬러 살인 공장을 우리 한번 멋지게 운영하자. 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진짜 신중하게 하는 거니까 발설하면 넌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순간에 그의 상상 속에는 곧 시체가 돼서 어디 구석에 처박히는 자기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절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던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딸부터 아내,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마지막에 죽일 거라 합니다. 순서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는 평생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못 모르고 교회 다녔던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평생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차 안에 가득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옆구리에 권총을 딱 차고 있는 그의 그 모습이 보잘것없는 어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용기가 났는데 손가락을 딱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탁 가리키면서 얘기했답니다. 난 당신의 제안 따위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뻔한 일, 불법적이고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권총을 뽑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굳어진 표정으로 뭔가 강력한 세력에 묶인 모습으로 얼굴이 까맣게 되더니 자기를 내리라 그러니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분명히 조직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로 달려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서 목사님이 결신 시간에 결신할 사람 나오라니까 목사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또 헌신하고 있는 순간에 마침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본인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아내는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보 기도자, 영적 기도용사가 돼 있고 자신은 어디 가든지 예수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지금도 온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쫓겨다니고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니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2천원 정도 됩니다. 2천원. 참새 2천원짜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취할 자가 없는데 보수가 아무리 명세서가 싸도 마칠 수가 없는데 그 참새와 비교할 데 없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불무불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만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문 밖에만 나가면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불신자들의 세력 속에서 상황 윤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너무 배타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더 그들을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존중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들에게 얘기했대.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세력들이 나의 믿음을 건드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요한 이 시대의 위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회적 이슈와 정치에 우리가 개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예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적인 어떤 억압과 권력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며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이런 압박, 약한 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정말 힘없이 고통을 당하고 갇히고 하는 일들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지키겠어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상들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후대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면, 지금 북한의 땅과 같은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음란한 문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라든지 또 동성애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그건 그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향력 속에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울 때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시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셔서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